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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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주말 또 재밌게 보내고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야! 아침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날씨 와졌지? 날 물겠다고? 네가 내 발목을 물겠다고? 발목 물라 그러면 뒤로 살짝 빼고 2연타. 손목을 물어주면 비듬히 치고 어퍼컷. 만약에 네가 내 중요 부위를 문다? 내어주고 일방적인 딜교. 무도인이야. 아침 점 끝. 아! 오픈! 클로즈! 오늘 아침은 가볍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신레멘, 센레멘 하나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못 참지? 아무 말이 없어도 기다리고 있죠. 너를 사랑할 속에서. 야! 먼저 계란을 넣어요. 충분히 익을 때까지. 왜냐면 계란을 먼저 끓이는 게 좋은 점은 오 쉣! 아 쉣! 라면 넣고 라면 충분히 익을 때까지 끓여줘요. 이건 이건 뭐 잠지. 아씨. 와, 완전 죽인다. 이거 보세요. 아침 식사 끝! 아, 이 신발이 좋아. 예? 뭘 봐? 뭘 봐? 처음 봐? 너 처음 보니 잘생긴 사람? 그럴만도. 매번 거울만 보다가. 야야야. 어, 야. 아이씨, 못 입고 왔네. 끝. 아주 초단거리 순발력을 길러야 돼서 엄두기 제일 좋아요. 또 이 기울기를 사용해서 달리기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고. 한번 저기 아래 제일 중요한 음악. 여기 음악 같은 경우에도 Music is my life. 약간 뛰기 전에 펌프업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펌프업할 때 제일 좋은 건 뭐냐? 네, 뛰고 올게요. 야야야야. 나 BPM이 142까지 밖에 안 올라왔고. 핑 돈다, 핑 돌아. 그 말했지? 나 진심이야. 뛰고 올게요.
아, 배 아프. 아! 우린 결국에 만나 그게 소리쳐 사랑해요 예 그대를 아! 두성이야 이게 두성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하루에 낙이다 낙. 근데 열심히 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방! 죄송합니다. How you like this?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너 남성이 치타랑 싸워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게 아니라 그 치타를 죽였습니다. 이 치타 같은 경우에는 빠르긴 하지만 치약력이 좀 작아요. 뒷산을 밟고 있는 갑자기 하이에나가 딱 오면 소리 들려요? 하다가 이지 보이 이지 이 상황에 이 대치 속에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어깨가 물리든 괜찮아요. 이 목만 조심하면 돼요. 이 발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제 고양이한테도 한번 긁혀봤는데 고양이한테도 긁히면 진짜 아프고 그냥 쑥 들어가요. 그냥 두부처럼. 상위 포식자 이 고양이건 얼마나 심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오늘 어딘가를 물이고 뜯기고 그냥 살점이 뜯어나가지겠구나. 하지만 당황하지 않겠다. 이지 하다가 덤빌 것 같으면 바로 팔을 죽이다 이렇게. 덤비면 팔 줘! 딱 물어! 그럼 이제 힘 줘! 힘 줘! 힘! 이리와 힘 줘! 이렇게! 팔꿈치 줘! 아! 아! 자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팔은 내줬지만 얘는 가장 중요한 이 머리 부분이 노출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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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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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로 해드라! 아! 놔! 그럼 놀 때 해드라! 그리고 그냥 있는 사냥 이렇게 줘요! 너 눈 찔러 막 이렇게 눈 찔러 치타가 힘이 빠져서 널 풀어지면 확인 계속 합니다 계속 쪼여줘요 앉으면 안 돼 일어나야 돼 얘 무게로 중력과 무게로 목이 쪼이게 미안하다 살기에는 어쩔 수 없었다 이 친구도 이해할 거야 그러면서 유인 가서 보건소 가시면 됩니다 요새 솔직히 이제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민감한데 굉장히 미쳐 돌아간다 학폭 이런 걸로 저는 이제 옛날에 맞았잖아요. 옛날에 많이 바나나 같은 걸로 맞았어. 저는 어떤 학생이었냐면 중학교 3학년 때는 아직 제 음모가 안 났어요. 성장이 되게 느려서 150 한 8 운동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성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벽을 느끼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예 거의 안 했었고 근데 이제 일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일진들이 무슨 뭐 순찰대요. 이제 내가 누구랑 놀고 있는데 그게 눈에 좀 띄었나 봐. 그러더니 8명인가 지나가는데 그 한 명이 딱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뭐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키도 진짜 저보다 더 작고 아니 어디서 바나나를 쳐먹었는지 바나나 껍질 이렇게 돌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애 나한테
뭐하냐고 새끼야. 뭐하냐고 새끼야. 이러면서 자꾸 제 뺨을 바나나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일진들은 막 저 새끼 막 또 시작이다 또 시작 아 이러고 있고 얘는 진지하게 뭐하냐고 새끼야. 뭐해 새끼야. 뭐하냐고 새끼야. 이러면 이제 이미 내 앞에 있는 애들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내가 당사자니까 이렇게 막고 있으면 뭐하냐고 새끼야 뭐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아니 어떻게 감히 쳤어 이러고 있었습니다. 학교 계단 내려가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잡는 곳 있잖아요. 이렇게 잡는 곳 내려가서 요거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거예요. 아! 딱 봤더니 여기 거품 같은 게 막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손에. 근데 뭐지 하고 딱 쳐다봤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걸치고 내려보면서 미용신새끼죠 이러면서 침뱉어 나가지고. 근데 만약에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이 정신상태로 돌아간다, 저는 진짜로 어떻게 하지 이 새끼들을. 아! 만약에 걔가 와가지고 뭐하냐고 새끼야 딱 한다. 만약에 딱 맞고 있다가 타이밍 원 투 이러면 이제 정박자잖아. 뭐하냐고 새끼야. 뭐냐고 뭐하냐고 새끼야. 이 방금 뭐였냐면 딱 낚아챈 다음에 잡아당기면 앞으로 끌려오고 있죠. 그 모멘텀으로 바로 팔꿈치죠. 소리도 못 질러 그냥 바로 쓰러져 있지. 애들이 와 놀라서 이 새끼들 들어오면 그때 이제 상황 파악. 아 주변에 막 칠 거 그냥 던져줘. 덤벼 이씨 덤벼. 야 한 놈만 걸려? 아! 선생님 이거 좀 보세요! 경찰불라! 이제 좀 괴롭힘을 당하시거나 뭐 친구들한테 좀 못된 짓을 당하시면 기본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꼭 청하십시오. 요새는 이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기관에서 하는 그런 센터도 있고 부모님, 아니면 선생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근절돼야 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지? 어려워. 저도 못, 나도 못하는 놈, 나도 못했으니까. 하지만 참고 견디기에는 여러분들의 그 아파할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고통스러운 고통에 있는 시간들이 나중에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근절하자! 근절하자! 저를 믿고 내 뒤를 따르라! 근데 참 저도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요새 인스타로 이제 어린 학생들이 저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고 게다가 위로를 받길 원하세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답장 절대 안 하고 그냥 눈팅만 하는데 그걸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짝사랑 하나 봐. 근데 누나래 연상. 뭐 번호를 물어보려고 막 교회 누나인데 아니 교회 누나 그렇죠. 근데 뭐 아이디 카톡도 모르고 전화번호 없어서 아예 연락을 못 하는 상황이래. 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부딪혀요. 저는 진짜 부딪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어떠한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다 차단하고 운동만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한 5, 6년 했잖아. 대인기피증이 좀 생겼고 지금처럼 여자한테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이제 쌀국수 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했는데 바쁘지 않을 때를 비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타임에 이제 누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한 여성분이 들어왔는데 내 앞에 어떤 남자가 앉아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 여성은 이 남성을 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저 여성과 나는 친해지고 싶다. 옛날에 있었던 과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방법을 딱 이제 계산하고 나갈 때 제가 쫓아갔어요. 딱 쫓아가가지고 잠시만요 딱 이랬더니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좀 어마무시했잖아. 일단 이제 여자가 이렇게 뒷걸음치시더라고. 그때 그 다른 남자가 딱 날 막아서면서 무슨 일이세요? 사리춥이 좀 많은 사람인데 무슨 일이세요? 이러는 거야. 내가 이랬어요. 아, 지금 저분한테 얘기하고 있잖아요. 혹시 남자친구세요? 했더니 아니래. 근데 뒤에 이제 아니 스콧한테 손 딱 치우면서 나 딱 막으니까 남자친구세요? 아니면 나오세요. 아! 아니 지인은 이제 아 진짜 마음에 듭니다. 알고 싶습니다. 핸드폰 번호 좀 주세요. 아니 핸드폰 번호 달라고요. 아니 다 주면 간다니까? 약간 좀 그랬어요. 아니 이제 저 이러다가 어떻게 주대?
저는 이제 그걸로 연락을 했는데 아 저를 피하더라고. 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용기를 내요. 연락처를 취하도록 시작이 남자가 응? 막 주변주변한테 이렇게 연락처 받았다고 해서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저 어느 교회 어떤 학생부에 있는 누구누구인데요 아 혹시 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면 그냥 목덤을 잡고 그냥 원터치 아니? 그리고 요새 뭐 이런 어플이 나왔나봐요. 누가 보냈는데 저는 제 여자친구한테 이거 보여줬거든요. 제 여자친구한테 보여주는 제 여자친구는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슬프다고. 잠깐 전에 애 먹어서 이거 좀 보세요. 에? 좀 보세요. 야,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봤어. 약간 나도 이제 나이가 먹고 있고 이 세월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잖아요. 형님, 언젠가는 저도 이렇게 흰머리가 나는 할아버지가 될 텐데 그때 가면은 어떤 성격이 될 것인가. 제 옛날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약간 좀 엄하셨거든요. 소리도 잘 지르시고. 형님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손자들한테 와가지고 아유 우리 손자 이거 우리 며느리 오늘 뭐 해왔어? 하면은 아유 아버님 오늘 못했어요 하면 에이 이빨 다 빠져가지고 에이 정말 잘 보내주고 여러분들 열렬히 사랑하시고 열렬히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3월이 됐어요. 2021년 두 달이 넘었습니다. 두 달 동안 여러분들 무엇을 하셨고 이제 남은 10개월 동안 무엇을 하실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앞으로 훌훌 털어 보이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이제 나를 말려 죽여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이제 나를 떠나가네요. 새로운 두